안녕하세요 여러분, 환트비입니다. 지금 이곳은 저희 연습실인데 지금 이곳에 멤버들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한 명씩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연습하고 있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환트비에서 왔어요. 왜, 왜? 어디가? 뭐 하고 있어? 연습하고 있었죠. 어떤 거? 그냥 노래 연습이랑 기타 연습 것처럼. 뭐야, 이건 또 언제 샀대? 짱구 엉덩이잖아? 사실은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네. 그러면서 샀어요. 이거 방송 돼요? 왜, 왜 안 될 게 뭐가 있어? 되게 좋아요. 뭐라고 해야지, 약간. 좋아요? 되게 좋은가 보네. 기타 언제부터 쳤어? 기타는 어렸을 때 좀 쳤다가 요즘에 다시 조금 관심이 많이 가져져서. 몇 살 때? 몇 살 때부터? 16살 때? 16살 때? 네, 그때 예, 쳤습니다. 얼마 정도 쳤어? 2년 정도 쳤어요. 배운 거는 한 5개월 정도 배웠었는데 이제 혼자 독학으로 계속 또 그 이후로 쳤습니다. 요즘에 작곡도 쓰고 있어요. 작곡하고 있다고요? 네. 형은 진짜? 모르는 곡이 진짜? 얼마나 완성됐어? 이건 제가 어제 쓴 곡입니다. 살짝 두 곡 정도는 지금 있는데 아직 들려드릴 정도는 아니고. 짧게 보여줄 수 없어? 기타로 하는 거야? 네. 하나의 제목은 피크닉입니다. 그래도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그런 감성들을 좀 썼습니다. 방해하지 마! 무시한 거 하고 있단 말이야. 왜 저래? 다시 깍깍깍. 오케이. 자. 제목이 뭐지? 피크닉입니다. 피크닉. 날씨가 약간 좋고 벚꽃도 날리길래 약간 떴습니다. 왜? 뭐가 있어? 폭력적이구나. 되게 우리 혜성이 되게 폭력적인 아이구나. 이래서 기타를 한 건 아니고요. 하늘 그 위보다 더 세게 넘어 I can't win it. 혜성 혹시 너 그거 알아? 그거? 최근에 박봄 선배님 노래 봄. 그것도 칠 줄 알아? 그거요? 칠 수 있겠어? 코드를 잠깐 찾아볼게요. 우리 그거 같이 커버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같이 커버하자. 어때? 괜찮지 않아?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이 노래 부르면서 너가 기타 치고. 전 기타만 치나요? 아니 너도 노래 불러야지. 제가 지금 기타 흔거든요. 같이 불러야죠. 네. 코드를 잠깐 한번 시켜보고. 그래. 곡 다 알잖아요, 형. 저희들이 또 활동하면서 박봄 선배님 곡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다. 오케이. 너무 멋있겠다. 여기 있다.
같아. 맛있다 같은데 그거? 어, 맛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용기 엄마가 텃밭에서 아니 용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허벅 호박 고구마요. 호구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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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호구마 가능하겠네. 우리 같이 연습해가지고 이거 뭐냐 한강 가가지고 벚꽃 필 때 이제 딱 봄이 올 때 아, 지금이잖아요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연습해서 하자. 벚꽃 사르르 떨어지는 데서 이제 한번 사르르 떨어지는 데서 사르르 떨어지는 돗자리 깔고 나 조금만 그러면은 연습을 하고 올게. 내가 그 너가 내린 키에 맞춰가지고 나도 한번 불러보고 좀 이따가 만나는 걸로 하자 우리. 알겠지? 안녕. 뭐라고 계셨어요? 네 지금 랩 연습하고 있었어요. 랩 연습이에요. 랩 연습? 네 랩 연습하고 지금 비트에다가 제 가사를 한번 이렇게 입혀봤어요 한번. Earlier today, I got a phone call from a friend. Hi. Oh my god. Hi, Ashian. Oh my god. 뭐 하고 있어? 네, study English 하고 있어. 영어 공부? 네. 갑자기 들어온 게 있어요. 좀 보여줄 수 있어? 뭘요? 영어만. 공부하는 거. 공부한 지 일주일 돼가지고 아직 잘 못해요. What I'm doing this week? I haven't really thought about it. You wanna go show movie? Sure. 고시원 무비? 고시원 무비라고? 고시원 무비? 의심해. 또 의심해. Do you wanna go see a movie? Do you wanna go see a movie? 고시원 무비가 뭐야? 고시원이 아니라 고시 보러 갔다. 고시원 아. 태안 TV예요? 태안 TV가 아니라 환 TV요. 필기한 거 찍어도 돼요? 네. 아시안의 영어 공부. 아직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생활 영어 이런 거 좀 잘 써먹기 위해서. 생활 영어. 이번 주에 뭐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런 거랑 좀 약간 이제 뭐지? 바로 써먹으려니까. 문장 같은 거 막 이렇게. 내려졌나?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그냥 이런 것들 주로 외우고 있어요. 요즘에도 가사 쓰고 있어요? 네, 요즘 가사 쓰느라고 지금. 다음 앨범? 네, 다음 앨범. 다음 앨범 준비 중에 있죠 저희가 지금. 그렇죠. 열심히 또 영감 받아서 쓰는 중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요즘 영어 공부 그럼 위주로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영어 공부하고 이제 곧 일본 가니까 일본어 다시 하고 이제. 일본을 안 하니까 다 까먹었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 공부까지. 아빠 여기 참. 열심히 하세요. 네. 에이시안. 간바떼. 네. 한대비 반응이 상당히 나쁘시던데요, 그렇죠? 나쁘시라고? 네. 나쁘.
오케이. 땡큐. 땡큐 브로. 고구마데. 고구마데 시마스. 영진? 영광? 50억매 영광. 뭐하고 있어? 저 지금 덥질하고 있어. 누구야? 이기환 선배님. 오늘 솔로 앨범을 발매하시고 아이라는 단독 콘서트를 진짜. 아 콘서트? 네. 콘서트 가고 싶었겠다. 저번 솔로 앨범도 가고 싶었는데 그때도 내가 바빴어. 너가 바빴어? 아 이기환 선배님도 바쁜데 너도 바빴구나. 이기환 선배님께 한번 영상 편지. 선배님께 보고 싶다는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네. 아름다운 밤야를 보고 네. 그때부터 데뷔할 때부터 좋아했지만 네. 아름다운 밤야를 이기환 선배님의 네. 단독 안무 부인들 네. 사람이 내 롤모델이다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아 많이 보이네. 이 영상을 만약 보시게 된다면 네, 제가 꼭 한번 제가 찾아서 네, 인사를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폰 배경화면도 이기환 선배님 있었는데 봤어요 제가. 이기환 선배님이 막 우통을 벗고 계신 그런 사진이 막. 아 너무 야한다. 네. 이제는 자극 받으려고. 한번 해볼까요? 앞에 인트로 네 마디 들어가고 나서. 네. 눈물 나요. 눈물이 왜 나? 몰라. 나 갑자기 눈물 나. 아. 오이 우리 영광 이쁘지? 이쁘긴 해. 이제 집에 가야겠다.
우리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요. 4시요? 8시야 회사 가야 돼요. 빨리 가자 집에. 어, 이렇게 야기야. 빨리 가자 집에. 너무 야해. 여러분 안녕. 안녕. 광TV 안녕. 광TV 안녕. 광TV래. 안녕.